FME는 퍼실리티 멘턴스 엔지니어링 팀이고 공장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바라사이트 디렉터 장유현입니다. 네, OS 공정 설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OS 설비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너무 든든한 FME 팀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곳은 FME 사무실입니다. 네, 바로 가서 인터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ME 매니저입니다. 네,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FME는 영문 약자로 Facility Maintenance Engineer 팀이고 네. 반월 공장 전체에 있는 생산 설비, 유지 관리 및 신규 설비에 대한 건설을 전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네. 어떠한 인재 역량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이제 기술직으로서 네. 건축, 기계, 토모, 또 전기, 전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네. 전공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네. 또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OS 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네.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FME 팀은 어떤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네. 본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서로 긴밀하게 상호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네.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네. 도움 받을 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메인터넌스 FME 팀의 네. 메카니컬 테크니션 직책을 맡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박성열님께서 네. 팀워크 좋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가요? 현장 근무자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네. 메인터넌스가 주 업무다 보니까 네. 이제 비상 상황이나 네. 네. 이런 좀 설비 관리 같은 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네. 개인에게 떠미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팀원끼리 협력해서 네. 그런 문제 해결을 해가기 때문에 네. 네. 뭐 팀원 간의 유대감 형성이랑 팀워크 향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설비팀 근무하시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주기적인 PM 활동으로 네. 좀 저희가 지금 생산 공정에 돌아가는 생산 설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로 인해서 이제 공정이 좀 안정화되고 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때 그런 네. 부분에서 큰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안전하게 일하십시오. 네, 여기는 OS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계획, 공정개선 등을 해주시는 OS공정 엔지니어팀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가서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민 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생산 공정 엔지니어링 팀의 네. 그 팀장을 맡고 있는 네. 신용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OS 공정 엔지니어링 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일까요? 네, 저희 그 생산 공정 엔지니어링 팀은 네. 1년 동안의 공장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네. 공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뭐 데일리 베이스로, 위클리 베이스, 먼슬리 베이스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네.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해서 개선하는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계획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인재를 뽑을 때 그런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네. 그 현장의 실제 운전팀과 네.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그 직원들과의 협업을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지만 네. 그 협업하는 그런 성품이 갖춰진다고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신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깐만.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보람 있고 네. 좋으셨어요? 보람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제가 생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산을 계획했던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됐고 네. 결과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을 때가 네.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그러면? 일단 회사에 대해서 좋은 점은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일단 다양한 나라 네.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고요. 또 네. 팀으로서 좋은 점은 되게 저희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굉장히 잘 맞고 팀워크, 네. 네. 성향도 되게 잘 맞습니다. 다들 잘 대해주시고 네. 다들 잘 도와주십니다. 아, OS 공정 엔지니어팅도 팀워크 좋다는 얘기가 네. 여전히 나오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바로 반월 사이트 디렉터이자 공장장님이신 장현님을 만나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공장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장장님. 요새 많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좋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팀 분위기도 너무 좋다. 막내부터 이제 리더 근무자들까지 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을 모든 부서가 다 나왔습니다. 공장장 진짜 많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찍어야겠는데 그러면? 아무튼 뭐 좋은 피드백 들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 반월 사이트 디렉터로서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반월 공장장, 반월 사이트 디렉터 장유현입니다. 네. 영어로는 토마스장이라고 하고 그 반월 사이트 조직 문화가 좋은 거는 어떤 부분이 강점일까요? 일단 직원들이 네. 그 저희가 만드는 그 반도체 소재 솔루션에 대한 그 글로벌 공급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부문의 요소들이 네. 굉장히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직원 개인이 그 어떤 업무 분배나 이런 책임 권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직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다 자기 부서에 만족하고 네. 분위기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사실 내재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사이트 디렉터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모두 하나. 네. 그래서 그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저희가 안전이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안전 문화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개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모두 느끼는 게 네. 우리는 우리가 그 일하는 거는 최고일 때다.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에 맞게끔 우리 기존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네. 자산을 계속 저희가 디벨롭해서 그 생산성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근무자들도 보면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반월 사이트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전달이 잘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 영상을 또 찍게 되면 부서별로 더욱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